안녕하십니까. 약술국어 장철희 선생입니다. 오늘 이제 그 첫 시간인데요. 현대시 이론과 현대시 한편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2페이지예요. 자, 현대시 이론.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약술에 나오는 개념 위주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자, 1번 시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시의 종류. 자, 괄호 1, 2, 3, 4가 있는데 괄호 1, 2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괄호 1, 2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합시다. 괄호 1은 운율과 형식에 따른 분류인데요. 세 가지가 있네요.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 자, 정형시의 개념에 외제유를 가진 시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당연히 외제유를 갖고 있는데요. 정형이라는 말의 뜻은 정해진 형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형시는 우리 한국시에서 시조, 일단 시조만이 정형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향가도 정형시이긴 한데 향가는 여러분들 좀 개념을 잘 모를 수 있어서 일단 시조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 자유시로 가볼게요. 자유롭게 쓴 시. 그 다음 산문시는 시적 내용을 산문으로 표현하여 행과 연의 구별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요 산문시는 그냥 줄글 형식의 시. 줄글이다. 쭉 이어서 쓴다. 한마디로 행이 없다. 자, 행이라는 건 시에서 한 줄 한 줄을 의미하죠. 자, 그 다음 괄호 2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서정시, 서사시, 극시. 자, 서정시의 개념, 화자의 정서를 표현한 시. 이 정자가 정서를 의미합니다. 정서. 그래서 정서를 서, 서술하다. 그 다음에 서사는 사, 사건을 의미하죠. 사건. 자, 극시는 극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시인데요. 극적인 내용, 희곡이나 시나리오와 같은 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시인데, 우리 한국 시에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의 종류 괄호 1과 괄호 2를 살펴보았는데 우리 수특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시는 자유시이면서 서정시예요. 자, 극시는 우리 한국 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 서사시는 자, 김동환이라는 작가가 쓴 국경의 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한 편 빼고 서사시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김동환 국경의 밤, 어떤 사건을 담고 있는 시. 사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줄거리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줄거리를 가진 시, 줄거리를 가진 시 이 한 편밖에 없다. 그러면 수특에 나와 있는 모든 시는 서정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약술에서 서사시의 개념과 극시의 개념을 묻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모든 시는 그냥 서정시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요거 정령시 여러분들 시조 향가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뭐 시조 알죠? 3장, 6구, 45자 내외 이 형식에 따라 써야만 하고요. 향가는 우리가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4구체, 8구체, 19체 이러한 형식에 따라 써야 합니다. 약 한 10% 정도가 정형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유시가 한 80%, 그 다음에 산문시도 약 한 10%. 자, 이렇게 해서 시의 종류 알아봤습니다. 괄호 3번은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괄호 4번에 동그라미 3번도 우리가 좀 살짝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주지주의시, 감정의 표현과 전달을 이미지와 지성으로 객관화하려는 시. 그러니까 이미지와 지성, 이 주된 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감정보다 이미지와 지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시.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큰 3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큰 3번 자, 시의 구성요소가 나와 있는데요. 자, 괄호 1이 운율입니다. 자, 운율은 약술에서 운율 형성 요소를 서술하시오라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꼼꼼히 좀 알아둬야 하겠습니다. 운율이 리듬 가락이라는 거 모르는 학생은 없을 거고요. 자, 중요한 건 이 리듬, 이 가락은 반복에 의해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반복에 의해 형성이 된다. 그러면 약술에서 운율 형성 요소를 쓰시오라고 하면 반복되는 요소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대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반복되는지 보도록 합시다. 먼저, 자, 운율의 종류가 외형률과 내재율이 있어요. 외형률이라는 것은 자 여기에 전통적으로 사용된 운율로 크게 음수율, 음보율, 음유율, 음성률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개념은 운율이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날 때 자,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운율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려면 규칙성이 있어야 돼요. 뭔가 규칙적으로 운율이 딱딱딱 떨어지면 그때 그 시의 운율을 외형률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내재율은 자, 은근히 느껴지는 운율. 뭔가 규칙성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규칙성이 없음. 그러니까 내재율과 외형률을 구분하는 기준은 규칙성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 반복되는 요소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외형률이 느껴지려면 지금 여기 있듯이 음수율, 음보율, 음유율, 음성률 이러한 것들이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외형률이 느껴지고요. 이 반복되는 요소가 자, 반복되는 요소가 자, 오른쪽에 씁시다. 자, 음수율, 음보율, 음위율
음성률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시에는 없기 때문에, 즉 수특에 없기 때문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즉 음수, 음보, 음위 이런 것들의 반복에 의해 운율이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자, 위에다 써봅시다. 약술 문제. 자, 이 부분에서 자, 문제 유형. 운율 형성 요소. 자, 이 문제는 약술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자, 운율 형성 요소를 쓰시오 하면 뭐가 반복되는지 써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반복 요소다라는 얘기예요. 알아듣겠죠? 자, 그럼 음수가 뭐냐? 그 개념은 글자 수의 반복으로 운율이 형성되면 그러면 음수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보통 일반적으로 3사조 혹은 요걸 4사조라고도 합니다. 이게 시조가 이렇습니다. 시조 3사조 내지는 4사조의 글자 수의 반복이라고 쓰면 되겠죠. 만약에 그런 시가 있다면, 시조가 있다면. 자, 그 다음. 7호조. 자, 요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3, 4조의 글자 수의 반복. 7호조의 글자 수의 반복. 이 말이 뭐냐? 3자, 4자, 7자, 5자. 라는 겁니다. 얘는 시조고, 시조. 7호조는 김소월의 시가 7호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시가 진달래꽃이죠. 자, 다음 음보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보율. 음보율은 띄어 읽는 마디 그것의 반복으로 운율이 형성이 되면 음보율이 느껴진다. 중요한 우리 서술형 문제가 나왔을 때를 항상 전제로 깔고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시가 있는데 그 시의 운율 형성 요소를 쓰라. 만약에 그 시가 사음보다 그러면 사음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사음보의 반복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3, 4조의 반복 혹은 사음보라면 사음보의 반복. 보통 음보율은 사음보 요거하고 삼음보 요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음보라는 게 뭐냐? 뒤에 있는 마디가 네 개란 얘기죠. 사음보일 때는 네 박자가 느껴져요. 박자감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박자감 괄호 열고 박자감. 그러니까 네 박자로 읽히면 사음보가 반복되는 거고 세 박자로 읽히면 삼음보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보통 사음보의 경우 시조, 가사, 삼음보의 경우 민요 혹은 민요에서 유래된 작품들 그러한 것들이 사음보, 삼음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음위율. 음위율은 글자의 위치, 글자의 위치 반복으로 운율이 형성이 되면, 그러면 음위율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건데, 글자의 위치가 반복이 되기도 하는데, 기준이 행입니다. 기준, 땡땡, 행이에요, 행. 행의, 처음, 중간, 끝. 기준이 행입니다, 행. 자, 행의 처음에 같은 글자가 반복되는 시들이 있어요. 혹은 행의 끝에 같은 글자가 반복되는 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율 형성 요소를 쓰시오. 요 문제. 그러면 행의 끝에 뭐라는 소리가 반복되었다.
행위 끝에 반복되는 뭐라는 소리, 뭐 이런 식으로 뭐 명사형을 쓰든 아니면 서술형을 쓰든 조건에 맞추어 쓰면 되는 거죠. 특히 행위 처음에 반복되는 그 소리를 두운, 중간에 반복되는 소리를 요운, 끝에 반복된 소리를 각운이라고 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기억하시길 바라고. 자, 다음 뒷페이지 3페이지, 페이지 3페이지로 가보도록 합시다. 이제 내재 유래에 대한 얘기인데, 자, 여기에 지금 내용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지우도록 하고요. 내재율. 자, 내재율이 느껴지려면 동음의 반복, 운율 형성. 이때 동음이라는 것은 같은 소리라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동음은 자음, 모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김영랑의 시의 경우 자음에 울림소리가 많이 사용됩니다. 울림소리 니은, 리을, 미음, 이음이죠. 자, 그런 자음을 많이 사용하면 니은, 리을, 이음, 미음 뭔가 부드럽고 밝은 느낌을 줍니다. 그렇게 그런 이제 효과를 얻기 위해 리듬감과 더불어서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 김영랑이라는 분이 그런 자음을 많이 반복했는데요. 자, 어쨌든 동음의 반복이란 자음과 모음의 반복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 자음 모음보다 더 큰 게 시역, 단어죠. 단어로 씁시다. 단어의 반복. 그다음 단어보다 큰 구절의 반복. 그다음 구절보다 큰 문장의 반복. 부등호로 표현했는데 이러한 것들의 반복으로 운율이 형성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문장 구조의 반복. 자, 문장 구조를 다른 말로 통사 구조라고 합니다. 이거 모르는 학생들 꽤 있죠, 그죠? 같은 말이에요. 이 문장 구조의 반복으로 자, 운율이 형성되기도 하고요. 운율 형성. 아까 얘기했지만 운율 형성 요소를 서술하시오 했을 때 어떻게 서술해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통사 구조가 반복되면 표현법상으로는 대구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다음 의성어나 의태어. 여러분들 의성어는 자, 소리 흉내말이라고 합니다. 본뜻의 소리 성자인데 소리를 본뜻 말 소리 흉내말. 그 다음 의태어는 모양 흉내말이죠. 자, 예를 들면 응아 응아 기본적으로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의태어의 사용이라고 합니다. 반복이라고 하지 않고요. 응아 응아 기본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고요. 아장 아장 기본적으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의성어와 의태어를 우리는 또 묶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이 둘을 한꺼번에 묶어서 음성상징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개념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운율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대표 문제는 운율 형성 요소를 서술하시오 입니다. 그럼 심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심상도 한 문제가 나오죠. 공감각적 심상 이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서술형 문제로. 자, 어떤 유형이냐 하면
뭐 기역에 사용된, 자, 기역은 이제 시의 일부분이고요. 기역에 사용된 심상을 쓰고 구체적 전이 현상을 분석하시오. 이렇게 약술 문제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상도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뭔지 모르는 학생은 없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공감각적 심상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각이라는 것은, 자,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데, 하나의 대상에 둘 이상의 이미지가 같이 나타나거나 전이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하나의 심상이 다른 심상으로 전이 되는 것. 전이. 전이란 말은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바뀜. 이것이 공감각이에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분수처럼 쏟아지는 푸른 종소리. 자, 푸른 종소리. 자, 여러분들, 종 자체는 시각적인 속성, 청각적인 속성이 있죠, 기본적으로. 종을 혀를 대고 맛을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있다고 친다면, 그런 약간 크레이지한 사람이 있다고 친다면 미각적 심상도 있을 수가 있고요. 종을 손으로 만져보면 촉각적 심상도 생길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시각, 청각. 자, 종에서 어떤 냄새가 날 수도 있죠. 그죠? 이 종 자체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다섯 가지 심상이 다 느껴질 수 있는 대상이죠. 종 자체는.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돼, 얘들아. 다섯 가지 속성이 다 있죠. 그죠? 근데 종 소리 하면 종의 청각적인 속성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 소리는 청각적 속성인 겁니다. 청각적 속성을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이 청각적인 속성이 푸르다라고 표현을 한 그러한 구절이죠. 이 청각적인 속성이 푸르다. 이 종소리가 푸르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 푸른 것은 당연히 시각적 속성이죠. 이렇게 청각을 시각으로 바꾼 것, 이것을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각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하얗고 달콤한 솜사탕 했어요. 자, 이 솜사탕은 다양한 속성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딱 떠오른 게 어떤 속성이 떠오릅니까? 자, 맛있죠? 미각적인 속성도 있고요. 얘는 시각적인 속성도 있고요. 냄새도 달콤한 냄새가 날 수가 있죠. 후각적인 속성도 있고요. 솜사탕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진 않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만질 수도 있으니까 촉각적인 속성도 있죠. 그러니까 솜사탕은 소리 빼고 다 가능한데 이런 네 가지 속성이 존재한다. 솜사탕은. 근데 요 문장은 이 솜사탕이 하얗다. 그 중에서 이 네 가지 속성 중에서 시각을 얘기를 한 거고요. 시각적 속성. 그 다음, 달콤하다. 얘는, 자, 미각적인 속성을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솜사탕이 하얗고, 그리고 달콤하다. 라는 얘기지. 이렇게 청각이 시각이다. 감각을 전이시킨 건 아니죠.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저기, 자, 구분을 해서 왼쪽에 있는 것은 공감각적 심상이지만
오른쪽은 두 가지 심상이 같이 있는 거잖아. 이걸 우리는 복합감각이라고 해요. 복합감각. 공감각과 복합감각을 구분해서 이해해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게 기억이라고 치고, 기억에 사용된 심상을 쓰고 구체적 전이 현상을 분석하라 라고 하면, 일단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써야 되고요. 종소리라는 청각적 심상이 푸른이라는 시각적 심상으로 전이 되었다 라고 분석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심상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바로 3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함축. 시어에 내포된 다의적 의미를 말한다. 다의적. 의미가 여러 가지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자, 약술에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서경대 기출문제 얘기를 했지만, 서경대 문학 문제가 좀 어렵죠. 자, 시어의 의미를 쓰고, 그 근거를 쓰라. 이러한 문제로 서경대 기출문제에 있었죠. 그죠? 근데 이 의미는 다양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다양입니다. 다양. 그래서 우리가 기본 작품이라고 하는 뭐 윤동주, 이육사, 한용운 뭐 이런 분들의 시를 제외하고는 뭐 김서울도 물론 있죠. 많은 현대시들이 그 의미가 다양하다라는 거야. 시어의 의미가.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조건. 그 조건 혹은 그 관점 하에서 시어의 의미를 쓰라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수능하고 똑같습니다. 이 조건과 관점은 무엇으로 제시가 됩니까? 보기로 제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기 분석이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시어의 의미를 쓰라. 이런 문제가 약술 문제에 나오고요. 여하튼 시어의 의미는 다양하다. 그래서 조건, 관점, 윤동주, 한용운, 이육사 이런 분들 빼고 이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걸 바탕으로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의 의미는 이렇게 넘기고요. 그 다음 4페이지로 넘길게요. 4페이지는 시의 화자, 시의 어조, 그 다음에 시의 표현이 나오는데 화자는 시 속에서 말하는 이죠. 작가와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어떤 시는 예를 들면 김소월이라는 분이 여러분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렇죠. 남자입니다. 이름이 김정식인데요. 소월이라는 말은 그냥 호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입니다. 근데 진달래꽃이라는 그 유명한 작품의 화자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죠. 여성 화자죠. 그죠? 그러니까 화자라는 것은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작가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인물인 겁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 시의 어조란 말투를 말하는 거고요. 종결 어미를 통해서 이 말투가 많이 드러나죠. 자, 거기 괄호 1, 어조의 형성 방법 잠깐 보도록 할게요. 어조의 형성 방법. 약술 문제에서는 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어조와 태도를 쓰라. 그 다음에 그 근거를 쓰라 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조와 태도를 쓰라. 그러니까 어조와 태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거기 괄호 1번 한번 어조의 형성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어의 선택, 그 다음 한자어, 문법적 활용, 명사형 종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 시어의 선택, 작가가 어떤 시어를 선택했느냐. 예를 들면 향토성이 짙은 그런 시어를 사용했느냐. 그러면 향토성이 짙은 시어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그 어조가 뭔가 시골의 냄새가 나는 그러한 어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죠? 뭐
보통 자연 친화적 태도가 형성이 됩니다. 향토성이 짙은 시어를 선택하면 자연 친화적 태도가 보통 시에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시어를 잘 보면 어조와 태도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괄호 1번의 내용이. 그 다음, 문법적 활용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그냥 종결 어미라고 정리를 합시다. 예를 들면, 뭐뭐 하리라, 뭐뭐 하겠다. 자, 좀, 의지적 어조죠. 어조가. 그렇다면 태도는 의지적 태도가 되는 거예요. 뭐뭐 하겠다, 뭐뭐 하리라. 그래서 시어와 종결 어미를 살피면 어조와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자, 뒤에 가면 태도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어조의 종류가 나오는데 사실 이 어조는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거기에 괄호 4번, 5번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괄호 4번, 화자의 정서 상태에 따른 어조의 종류라는 얘기인데, 격정적 어조, 영탄적 어조, 관조적 어조, 애상적 어조, 긍정적 어조 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격정이라는 말은 격정. 자, 밑에다 써야 되겠죠? 요 문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격정, 격렬한 감정. 이런 뜻이고요. 영탄. 감탄. 탄식. 자, 영탄법이라는 게 있죠. 영탄법은 감탄사 혹은 자 감탄형 종결어미 이런 게 사용되면은 영탄법이라고 하죠. 그다음 관조 물끄러미 바라봄. 자, 얘는 관조는 반대말을 알아둬야 되는데 반대말은 적극적이에요. 적극적. 관조의 반대말은 뭔가 적극적인 겁니다. 그럼 관조적이라는 말은 적극적이지 않고 뭔가 멀찌감치서 바라보다 이런 뜻인 겁니다. 자, 다음 애상. 자, 슬플 애 생각상자예요. 애상적 정서하면 슬픔의 정서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가봅시다. 대상에 대한 태도, 냉소적, 친화적, 비판적, 우호적, 풍자적, 해악적, 관조적. 냉소라는 말은, 자, 냉소. 차가운 웃음. 우호적. 벗우자예요. 친근하다라는 뜻입니다. 친근한 어조. 벗우, 좋아할 호. 자, 벗우, 우정할 때 우자죠. 좋아할 호. 그러니까 친근한 어조를 우호적 어조 혹은 우호적 태도라고 하면 친근한 태도라는 뜻이죠. 풍자. 풍자는 웃음 플러스 비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뭔가 비판적인데 약간 웃음이 느껴질 때, 웃음이 유발이 될 때 그때 풍자적 어조, 풍자적 태도라고 얘기를 하죠. 비판. 해학. 뭔가 웃음만 느껴지면 해학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말로 희화화라는 말이 있죠. 자, 비슷한 말. 자, 괄호 열고 희화화. 희화화.
자, 우스꽝스럽게 함. 이런 뜻입니다. 우스꽝스럽게 함. 스럽게 표현함. 해악. 관조는 아까 얘기를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화자의 어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6번 시의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비유가 있고 상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비유에서 직유, 은유, 뭐 의인, 화류, 대유 뭐 이런 다양한 표현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봐야 되겠죠. 자, 지우고요. 당연히 약술 문제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약술 문제에. 자, 기역에 표현된, 기역에 사용된 표현법. 요런 문제가 그냥 기본 문제로 나오는 거죠. 표현법 자세히 아는 학생은 요 부분 살짝 건너뛰어도 좋습니다. 자, 직유, 은유. 요 두 개가 세트로 묶이는데요. 자, 직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뭐뭐처럼 같이 듯이,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 듯이. 로 연결하면 직유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과 같은 내 얼굴, 초콜릿 같은 선생님 얼굴 뭐 이런 거죠. 자, 원관념이라는 말, 요거는 자,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 원래의 대상, 원래의 대상. 보조관념이라는 것은 빗대어 표현한 대상, 빗댄 대상.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은유법은 이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어떤 식으로 연결한 것이냐 하면 A는 B이다 이런 형태로 연결한 걸 은유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의인법과 화류법을 또 묶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의인법 모르는 학생 없겠죠. 사람처럼 표현하는 겁니다. 문제는 화류법인데 화류법은 자, 무생물을 사람처럼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것. 의인법이라는 것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사람처럼 표현하면 의인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에 빗대면 무조건 의인법이고요. 사람이 아닌 다른 생물에 빗댔으면 화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가보도록 합시다. 대유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대유법. 얘는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 이게 대유법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대표적인 대유법이 되겠습니다. 이때 빵이라는 것은 물질 전체를 의미하죠. 단순한 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 그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사람은 물질만으로는 살 수 없다. 돈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어떤 정신적인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주 좋은 말이죠. 그죠? 그런 거고요. 자, 일단은 비유에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밖에 어떠한 표현 방법들이 있느냐. 자, 중요한 것만 짚으면요. 대구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서리법, 영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유명한 반어법 역설법이 있죠. 도치법 하나 써봅시다. 도치법 이렇게 묶으면 되겠네요. 도치. 자,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표현 방법은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약술 문제에서 웬만하면 다 맞을 수 있다. 이 정도 안에서 다 출제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도치법이라는 것은 주어 서술어의 순서를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자, 강변으로 와라. 자, 이걸 오라 강변으로 바꿨죠. 자, 그러니까 위치를 바꾸는 것. 치자가 위치 치자입니다. 도자는 바꿀 도고 위치를 바꾸는 것. 대구법은 아까 잠깐 설명했었는데요. 통사구조의 반복. 자, 통사구조 문장구조죠. 문장의 짜임을 반복시키면 대구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리법은 의문문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 의문문은 일반적으로 묻는 것인데요. 이 서리법은 묻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묻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대답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일 뿐이에요. 예를 들면 대학 가야 하지 않겠니? 이 말은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묻는 게 아닙니다. 대학 당연히 가야 한다라는 걸 표현을 바꿔서 그냥 의문문 형식으로 표현을 바꾼 겁니다. 대학 가천대 가야 되지 않겠니? 서리법입니다. 그다음 명탄법이라는 건 아까 잠깐 또 얘기를 했는데요. 감탄사를 사용하거나 감탄형 종결어미, 감탄문이라고 씁시다. 좀 쉽게. 비슷하죠, 그죠? 의문문 형식, 감탄문 형식. 왠지 묶일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죠? 이렇게. 반어와 역설에는, 자, 마음속 생각과 표현이 정반대인 겁니다. 표현. 예를 들면 나는 가천대 갔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서울대 갔어.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굉장히 질투심이 막 그죠? 그게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어머 좋겠다. 야마 축하해. 이런 게 바로 반응법이에요. 속으로는 막 너무 막 그죠? 너무 부러워서 막 그런 게 반응법이다라는 겁니다. 역설법은 자, 잘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돼요. 표현과 표현이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표현과 표현이 반대라는 말이 뭐냐? 자, 예를 들면 자, 아름다운 상처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아름다운 상처. 자, 아름답다라는 것은 자, 말 그대로 beautiful. 상처는 일반적으로 상처는 아름답지 않죠. 그죠? 흉측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름답다와 아름답지 않다가 요렇게 아름다운 상처. 그죠? 서로 반대되는 표현이 동일하게 묶여 있습니다. 요거를 좀 표현을 다시 해볼까요? 자, 서로 이퀄로 표현해 봅시다. 이퀄. 표현 1, 표현 2. 이때 표현 1과 표현 2는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표현 1과 표현 2가 정반대가 되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상처. 얘와 얘는 서로 정반대되는 것인데 그게 equal. 이렇게 지금 묶여 있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잖아. 논리적 모순이 일어나죠, 그죠? 이렇게 이퀄로 묶이게 되면 아름다운 상처, 뭐 작은 거인, 찬란한 슬픔, 외로운 황홀 한심사, 외로운데 황홀하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표현 1과 표현 2가 정반대가 되는데 그게 equal로 묶여 있으면 그걸 바로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되는 표현이 equal로 묶여 있으면 여기서 뭐가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모순이 느껴진다. 모순. 논리적 모순이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게 바로 역설법이 되는 거죠. 약술에서는 역설법이 무조건 100%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법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이 뭐냐? 자, 봅시다. 상징이네요. 그죠? 상징. 상징은 원관념이 숨어 있고 보조관념만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요거, 나중에 우리가, 구체적인 작품 가지고 상징을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 정 7번 정서가 나옵니다. 자, 다양한 정서들이 나오는데 이게 많이 길죠. 자, 우리가 이론 수업을 시작한 지 벌써 45분이 좀 넘어가는데요. 이거를 다 하긴 쉽지 않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 이론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술에 나올 만한 문제를 내가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거꾸로 얘기하면 표현법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조와 태도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심상을 묻는 문제 나올 수가 있다라고 했었고 운율 형성 요소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서는 그냥 기본이죠. 그러니까 요 이론에서 다섯,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칠판에 써 보도록 합시다. 자, 다섯 가지 유형. 시 이론에서 나올 수 있는 다섯 가지 유형. 자, 유형. 그 다음. 자, 유형 2. 시의 어조와 태도를 서술하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유형이고요. 유형 3. 자, 기억에 사용된 심상과 분석하라. 그 다음에 유형 4. 운율 형성 요소를 서술하라. 자, 이렇게, 네 가지. 하나, 유형 5. 뭐, 너무나 기본인데. 정서와 태도를 서술하라. 정서와 태도를 서술하라. 이렇게 시에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잠시 멈추기 하고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필기했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 작품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과연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물론 이 유형 다섯 개는 기본적인 유형입니다. 자,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자, 이장희라는 시인의 봄은 고양이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고요히 다물은 고양이 입술에 포근한 봄 졸음이 떠돌아라.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자, 그러면 시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1년은
봄의 향기가 고양이의 털에 어리우도다. 이게 1연의 내용이고요. 2연의 내용은 봄의 불길이 고양이의 눈에 흐른다. 그리고 제목이 봄은 고양이로다, 그죠? 그러니까 봄의 향기가 고양이의 털과 같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봄의 불길은 고양이의 눈과 같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봄 졸음이, 봄의 졸음이 떠돈다. 어디에 떠돈다? 고양이의 입술에 떠돈다. 자, 일관되게 필기를 합시다. 요렇게. 그 다음 마지막으로, 봄의 생기가 이 고양이의 수염에 뛰논다. 이런 얘기죠. 아, 근데 우리가 구조만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여기서 서술어를 잘 보면, 아까, 시어의 선택이라든지, 요거 얘기할 때, 시어의 선택이나, 혹은, 종결어미를 보면 어조와 태도를 알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죠? 뭐든지 기본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죠? 어조를 잘 보면 고운 봄의 향기가 고양이 털에 어리고요. 어리다. 서술어. 얘는 흐르도다. 봄의 불길이 눈에 흐른대요. 그 다음에 얘는 떠돌다. 자, 고요히 다물은 고양이 입술에 포근한 봄의 졸음이 떠돌다. 자, 떠돌아라. 졸음이 입술에 떠돈다. 근데 이게, 자, 떠돈다라는 게, 얘는 좀 움직임이 좀 느껴지죠. 이거를 움직임이라고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죠. 그죠? 졸음이 입술에 떠돈다라니까. 그러면 입술을 이렇게 벌리고 그렇게 뭔가 졸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죠. 그죠? 그러니까 움직임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죠? 일단 마지막으로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움직임이 느껴지죠, 그죠? 자, 그러니까 서술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뭔가 뭐 어조와 태도뿐만이 아니라 뭔가 얻어지는 게 꽤 많습니다. 이때는 움직임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를 동적. 동적의 반대말은 정적이죠. 정숙해라. 고요할 정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크게 1연과 3연이 정적이고요. 그 다음 2연과 4연이 동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주제는 뭐냐? 예, 봄이, 고양이 같은데 이 봄의 특성이 정적인 특성도 있고 동적인 특성도 있다라는 거죠. 이중적인 특성이죠. 그죠? 정적 특성도 있고. 그러니까 봄은 향기롭고 졸리지만 동적인 특성, 뭔가 불길과 같은 그러한 특성도 있고 생기, 불길과 같은 특성. 자, 요거를 우리가 네모를 쳐봅시다. 얘는 다이아몬드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러한 특성도 있고, 이러한 특성도 있다. 약간 이중적인 특성이죠. 이런 봄의 이중적인 특성이 느껴진다. 봄의 이중적 특성이 마치 고양이 같다. 이렇게 우리가 봄은 고양이로다의 주제를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주제를 서술하다, 서술하라라고 하면 이 봄의 이중적 특성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줘야 되겠죠, 그죠? 곱고, 자, 고음. 자, 여기 써봅시다. 고음. 얘는 미친 듯함. 미친 봄의 불길이라고 했으니까. 포근함. 푸름. 고운 봄의 향기. 미친 봄의 불길. 포근한 봄의 졸음. 그 다음에 푸른 봄의 생기. 이러한 얘와 얘는 이렇게 각각 이렇게 이렇게 묶이고 이렇게 이렇게 묶이고 이런 봄의 이중적 특성이 고양이 같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만점 답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제를 정리를 하고 동시에 우리가 구조적 특성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밖에 뭐 표현법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요. 심상 나올 수 있고 운율 형성 요소 나올 수 있고요. 정서와 태도 사실 여기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꽤 있죠. 그럼 문제 1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작품을 13년과 이 사연의 대칭적 구조로 분석할 때 그 기준을 서술하시오. 그 기준은 정적 이미지냐 동적 이미지냐.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분석할 수 있겠죠. 1번 문제에는 정적, 동적 요 단어가 들어가면 모범 답안이 되는 것이고요. 정적 대신에 뭐 움직이지 않는다. 동적 대신에 움직임이 느껴진다. 이렇게 써도 특별히 조건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 처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이런 봄의 특성들이 마치 고양이 같다라는 얘기죠. 우리 해설에 보면 이 불길과 생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봄의 생명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주제는 반드시 다양한 시어는 함축적이죠. 다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교재를 물론 만들었지만 봄의 생명력이라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이때 문제 만들 때는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문제로 나올 때는 보기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주제를 이렇게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봄의 생명력 해도 맞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보기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서술하시오. 자, 보기. 프랑스의 보들레르는 고양이를 소재로 한 세 편의 시에서 고양이를 관능적인 여인과 결부시켜서 관능적이다라는 말은 굉장히 섹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참신한 표현을 얻었다. 이 시는 다분히 보들레르적 발상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시인의 관찰한 분석을 분석으로 포착된 대상인 고양이를 통해서 봄이 주는 이미지를 비유하고 있다. 즉 봄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고양이라는 관능적인 매개체 고양이라는 관능적인 매개체를 통해서 어떻게 제시했느냐 직접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제시했느냐 이거를 감각적으로 제시했다라고 하면 만점짜리 답안이 되는 것이죠. 자, 왜 감각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 자, 빨간색으로 표현해 볼까요? 봄의 향기잖아? 그럼 얘는 후각이 되는 거죠, 후각. 얘는 시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부드러운 봄의 졸음이죠. 자, 포근하다는 촉각입니다, 촉각. 그 다음에 푸른색 시각이죠. 자, 푸른 봄의 생기가 떠올라라. 그러니까,
봄의 향기는 후각적으로 표현한 거고, 봄의 특성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봄의 특성을 감각적으로 표현했죠. 그죠? 그러니까 3번 문제 답은 감각, 이것이 적절한 답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운율 형성 방법 세 가지를 쓰라. 반복되는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자, 세 가지나 쓰라라고 했는데, 선생님 좀 문제를 구체적으로 냈죠. 그죠? 일단은 1, 2, 3, 4가 문장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면 첫 번째. 자, 운율이라는 것은 반복에 의해서 형성이 되니까, 자, 운율은 어떤 반복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가 반복되느냐? 첫 번째. 1, 2, 3, 4가 문장 구조가 다 똑같잖니. 문장 구조의 반복. 자, 세 가지를 쓰라고 했으니까 좀 더 써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문장 구조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자, 1년의 끝이 도다. 2년의 끝은 도다. 자, 끝에 도다. 3년 봅시다. 맨 끝에 알아. 4년 봅시다. 맨 끝에 알아. 그러니까 도다. 알아로 되어 있네. 알아. 이것을 우리는 종결음이라고 하죠. 종결음의 반복. 혹은, 아까 배웠지만, 가군이라고 해도 돼요. 행의 끝에 반복되는 소리를 우리는 가군이라고 합니다. 알아와 같은 가군의 사용. 혹은 종결어미의 반복. 둘 다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 비슷한 조사들이, 자, 1, 2연에 와 같이, 과, 금방울, 과 같이, 과. 비슷한 조사. 그 다음에, 의 털에, 의 눈에, 의에. 그 다음, 3, 4연에 보면, 고양이의 입술에. 4연, 고양이의 수염에. 그 다음, 이와 가도 있죠. 그러니까 조사의 반복. 자, 요런 것들이 운율 형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특정 조사의 반복. 사실은, 구체적으로 써주면, 더욱 좋긴 하지만, 약술 문제에 나온다면,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쓰라. 라고 나올 겁니다. 조사까지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안 나와. 그런데, 한번 요 문제를 내봤어요.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요소를 있는 대로 다 찾아봐라. 이런 의도에서 조사까지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다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인데요. 보기는 이 시의 특성과 관련된 어휘를 사전에서 찾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삼음절의 한 단어로 서술하시오.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가, 풀 수 있는 학생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말로. 1등급 학생도 이 문제 못 풀 거예요. 다만, 공부하라는 의미로 이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자. 관념이나 추상적 사고를 먼저 말하지 않고 곧바로 실체의 사물에 관하여 생각하거나 행하는 것. 이게 즉물적. 즉물적. 곧바로 사물을 먼저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봄의 향기가 고양이의 털과 같다. 이 봄의 어떤 특성들이 이런 특성들이 고양이 같다. 고양이를 먼저 정면에 먼저 내세우죠. 봄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양이의 특성을 먼저 이렇게 딱
딱 드러나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즉, 물적. 자, 그러니까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사고를 먼저 얘기하지 않고, 곧바로 실체의 사물에 관하여 먼저 얘기하는 것. 자, 고양이의 털에 봄의 향기가 어려 있고요. 고양이의 눈에 봄의 불길이 흐르고요. 고양이의 입술에 포근한 졸음이 떠돌고요.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뛰논다. 그러니까 요걸 먼저, 요거를 나중. 그리고 봄의 향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그 관념적인 얘기를 일체 하지 않죠. 봄에 미친 봄의 불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포근한 봄의 주름, 푸른 봄의 생기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얘기하지 않죠.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것을 먼저 얘기하는 걸 즉물적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만 만약에 나온다면 대박, 그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1시간 6분 꽤 오래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설 이론과 그 다음에 실제 작품 한 작품으로 우리 약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